오후 시장에 대한 대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있었던 하루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새벽에 있었던 미증시의 하락폭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CPI 지수에 대한 뭐 실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0.75%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전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3% 후반대에서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너무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출회가 됐었는데 현재는 매도 물량을 환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뭐 이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분명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뭐 시장 자체가 6월 저점이나 뭐 8월 저점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미증시의 낙폭이 생각보다 컸고 또 좀 저점을 빠르게 다지고 있다 하시면서 시장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관심 있게 오후 시장에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 실적적인 성장이라든지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크게 우리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둘 사업부가 광학 사업부와 뭐 기판 사업부 그리고 전장 장비 쪽이 있는데 지금 이 광학 사업부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애플의 뭐 제품들이 계속해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예약이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LG 이노텍이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고화소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면부 카메라까지 납품을 맡게 되면서 신규로 맡게 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13년도에 신설됐었던 전장 장비 쪽은 아직까지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때 실제로 차량 판매가 늘어나거나 이 전장 장비에 대한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현재 가격 부근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현재가 대비 뭐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집중을 해본다면 이 시장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을 주로 하는 종목으로 환율 상승 수혜가 기대되는 애플 카메라 모듈 업체 LG 이노텍 정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